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해 쉬었다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하는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인하도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보고서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